그러니까 토마리 지금 한소만 먹는 여자 가나부스 앞에 있다 편해요? 자고? 안 나요. 장난 말해요? 네. 토마 먹고 오늘은 건강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던데. 응? 내년에 건강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던데. 맞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저 건강할 거예요. 네네. 지금도 건강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좀 틀리죠? 네. 제가 오픈하면서 선물 드리려고 준비한 건데 별거 아니지만 미소타고. 아. 뿌리면 예뻐져요. 예뻐져요? 네. 그 팩. LED 팩이고. 별거 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눈에 들어오지? 예, 이거. 이게 눈에 들어오네. 언니, 혹시 이걸로 뭐 해요? 그걸로는 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냐고. 네? 일하시는 게. 네네네. 이런 일이냐고. 뭘 누구를 만지냐고. 네네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저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아까 그 손가락 같은 거 있지. 그게 들어온다고, 나한테.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런 일 하시냐고. 네네, 맞아요. 근데 언니도 힘든데, 그. 그래도 좋아요, 저는. 좋아. 네. 하우는 너무 좋아. 아우, 언니 어디서 왔어요? 김해. 아, 우리 집 옆에 살았으면 좋겠다. 김해 장요. 어. 근데. 대드림은 좀.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노트를 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다시는 안 쓴다. 그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고. 많이 쓰시던데? 그래서, 맨날 물어봅시다. 그 말을 쓰나. 그러는데, 언니, 아저씨하고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결정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뭐. 그거는 이미 오래됐어. 근데 그거는 제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 신경 안 써요. 나는, 왜냐면, 부부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부부로 살은 인연이 30대에 끝나버렸대.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네. 30대 끝나면 엄청 오래됐거든. 그러니까 아저씨는 한량의 사주를 갖고 살았나 봐 지금까지. 언니는 돈 버는 걸로 인생을 살았고 말을 하자면 돈 버는 거에 플러스 아까 언니가 그랬지 나는 이게 행복하다고 네. 그 행복한 걸로 언니는 잊고 살았나 봐. 긴 것만 대답해. 아닌가 네. 할 필요는 없어. 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했냐면 남자한테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저씨는 이미 내 마음에서 정리는 올해 내년에 말하자면 이미 정리가 됐다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정리 안 된 것도 있어요. 응? 네. 이거는 정리 안 됐어요. 아 서류는 됐는데. 뭐가 정리가 안 됐어요. 금전적인지 뭔지 그게 정리가 안 된 게 있다고요. 문서적으로 네네네. 정리가 안 된 적이 안 된 게 하나 있다고요. 네. 근데 그 정리는 그건 안 돼요. 아무리 기다려도 정리가 안 된다고. 네. 근데 여기서 언니는 이미 이제 올 내년 되면 완전히 정리가 돼요. 네. 언니가 이 문서 가지고 아저씨한테 말할 게 없 이제 언니는 끝까지 네. 끝까지 언니는 그래서 그 문서를 언니는 달라고 하지만 네. 그 문서는 주지 않을 거니까 응?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네. 지금 네. 언니가 네. 또 이동수까지 같이 겸려 있어 내년에? 올해 이동했는데 내년에 또 있어 또 있어요? 일로 아니면은 집은 아니야 집은 아니에요 아. 가게는 올해 이제 개업했어요 아니 또 있어 그러면 네. 언니가 하나를 더 꿈을 꾼다든지 아 그거는 조금 한 2년 후에나 아니 올해 내년에 또 있어 네.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올해 문서 하나 또 잡았으면 네. 내년에 문서 또 있어 네. 내년 가을 좀 지나서 네. 하반기에 문서는 또 있고 네. 언니가 이거를 물어보러 점을 보는 건 아니고 네. 어 언니 지금 누구 물어보러 왔어 아 그냥 나는 내가 좀 잘 왜 이렇게 좀 힘들게 사나 싶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네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 언니 집에 누가 우리처럼 무속이나 하셨어? 무속이요? 없다 소리 하지 마라 내 눈에 똑바로 보이니까 무속이? 응 톡톡이 보이니까
아, 무속인은 아닌데, 오빠가. 오빠가? 둘째 오빠가, 옛날에 반지를 모셨다가, 그걸 뭐 어떻게, 뭐 안 모시게 돼가지고,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근데, 사고가 크게 난 것은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오빠는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때. 죽을 인생을 그나마 덮어준 거야. 우전에서 할머니 전에서 죽지 않게 덮어준 거야. 근데 오늘 언니한테 뭐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자식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사실 뭐 걱정은 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은 있지만 언니는 오뚝이 인생이거든. 오뚝이 인생이 뭔 말인지 알아? 내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여자로서 깡다구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허튼 데가 없어요. 허점이 없어요. 허점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남들한테 약점을 안 보인다고요. 내 서방하고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나 밖에 나가서는 절대 깍쟁이 언니예요. 말하자면 허점이 없다고요. 사람은 때로는 약점도 남들한테 내가 힘들다는 것도 보여야 되는 거고 내가 힘들다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언니는 그냥 내가 말해서 뭐해? 그것만은 말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뭐해? 그냥 안 한다고. 나 할 필요 없잖아요. 안 도와줘. 아니 도와줘도 안 하고 안 도와줘도 안 하고 성격 자체가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지. 내가 왜 구걸을 하냐 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성격 자체가 그래서 허점을 남들한테 절대로 안 비친다고 그냥 10원 먹으면 10원 딱 적으면 놓고 뭐 100원 먹으면 100원 딱 적으면 놓고 또 200원 먹으면 200원 딱 적으면 놓고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해결하는 스타일이지 남들한테 구걸해서 뭘 해결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는 까탈스러운 성격이고 그래도 곱상하게 여자를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만지고 마사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격 자체가 좀 냉정한 면이 있어요. 그래요? 적은 많아요. 아니 냉정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아니다 싶을 때는 내가 밀어내요. 아, 그거는 맞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다 싶을 때는 밀어내요. 이 사람하고 딱 말해봐서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네. 그러면 접근을 아예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럼 언니가 피해버린다고. 칼처럼 피해버려요. 그러고 싫은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빈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빈손으로 왜? 내가 아까 30대부터 아저씨 인연 끊어졌다 그랬지. 왜? 아저씨는 사고치는 인생이지 돈 버는 인생은 아니거든. 돈을 벌어도 만약에 아저씨가 집안에 돈을 벌었 집에 돈이 있었다 치자. 그럼 아저씨가 다 날려먹으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치는 성격이지 돈을 버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은 언니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아까 말했잖아. 이미 다 끝날 거 끝났고 이거 문서 하나만 남았다. 받을 거 하나만 남았다. 그러나 그 받을 거 안 준다고. 왜? 별로 아저씨도 언니도 아저씨를 남처럼 생각하지만 아저씨도 언니 남처럼 생각하거든. 그래요? 뭐 언니는 아저씨를 남처럼 생각했는데 아저씨는 언니를 남처럼 생각 안 하기를 바랬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 할 도리는 하더라. 아니요. 이 문서는 안 들어와요. 아 문서는 뭐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아니 아까 김에서 왔다 그랬어요? 김에서 슬픈 인생도 아닌데 물론 이제 여자로서는 남편 사랑을 못 받으면 슬픈 거고 근다고 해서 내가 남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언니 스스로가 밀어낸 거예요 신랑을. 어떻게 보면 물론 신랑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많아요. 언니 넣어두고 할 짓 안 한 것도 많아요. 이미 30대부터 입이 끊어졌어. 부부 공원. 그래서 언니는 한번 용서해도 되는 인생을 언니가 너무 고식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한 번 아니다 싶으면 용서 못해. 마음의 성이 끝나버리면 몸도 움직이질 않아. 너 이상 가. 나는 너 더 이상 용서 못해. 여기서 끝이야. 남들 여자처럼 그걸 내고라고 뭐 돈을 그래 나는 돈 벌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이 실수를 했다 치자. 그럼 그냥 그러면 내가 한번 봐줘도 되겠다. 언니는 그런 것도 안 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벌 건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아저씨 사주에는 돈 벌어본 적 없어. 돈 없어. 돈이 없단 말을 하는 거야. 언니 신랑 사주에는
돈은 언니한테 있다는 거지 신랑한테는 없다는 거야. 만약에 자식을 키워도 언니 손으로 키워라. 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언니는 남들처럼 일자무식이 아니에요. 이게 머리는 깬 사람이에요. 머리는 깬 사람인지라 네. 순리 있게 사는 인생을 살아. 네. 그러나 고달픔은 내 목이지 다른 사람 목이 아니라는 거야. 왜?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네가 나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내가 친정했다 말해도 저림상은 말 안 해. 네. 나 알아서 내가 살 거야. 그거는 맞아요. 진짜로 안 해요. 말 안 해. 그럼 다른 거 다 틀렸어요? 아니요. 진짜 그거는 100% 맞아. 좀 맞아. 다른 거 100% 안 맞았어요? 맞아요. 나 이 말할 때 전부 맞습니다. 얼굴 나오면서 시청자들이 뭐라 그래. 근데 사업 잘 될 거예요. 아, 그거 듣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 말이 왜 불안증이 없겠어. 누구나 불안증이 있지만 네. 언니는 그것도 언니가 스스로 해결을 해버린 성격이야. 마음에서, 마인드로. 그래서 표를 안 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누구한테 구구라는 스타일 아니라고. 네. 절대로. 네. 내가 냄비를 하나 줬어, 언니. 밥 없으면 옆집에 밥 많더라. 좀 그 집 밥 좀 있으니까 좀 얻어와. 안 가! 나 굶을 거야. 물 마실 거야. 안 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언니 너를 살릴 거고, 어? 언니는 돈 떨어지려면 돈 생기고, 돈 떨어지려면 돈 생기지,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언니는 거기에 손에 붙어 있어요. 예. 어? 나는 모르겠다. 거기 손에 붙었다는 것은 나도 오늘 점을 보면서, 내 연찬수의 점을 보면서 처음으로 해본 말입니다.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날 뭘 주는데? 해드리고 갈까? 그분 너무 고맙지. 응. 너무 고맙지. 아, 쟤는 나중에 볼 걸.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또라시키가? 멀기도 멀. 그냥 먹으세요. 김에? 응. 알았어. 하고 일단 해주고 가고. 어쨌든 저렇. 타고 오면 금방. 어쨌든 저렇든. 잘해줘. 잘해줄게. 근데 어쨌든. 잘해줄게. 내가 잘해줄게. 언니 손에가, 네. 언니 손에 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언니한테는 미안하게 우울증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없어요. 예, 우울증도 느껴지지가 않고 항상 마인드가 긍정적이에요. 네. 내 마인드가 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온 머리, 어깨, 뼈, 다리, 배 다 작살났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인드가 그래 그냥 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뭐 뭐 내가 뭐 뭐 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뭐가 인생 써서 뭐 좋을 게 뭐 있노? 딱 끝이야. 그리고 그 과거에 집착 안 해. 안 해. 현재 미래에 집착하지. 과거에 집착하지 안 해. 오늘 순간 최선을 다하자. 오늘 순간 최선을 다하자. 오늘 순간 최선을 다하자 하고 사는 사람이 언니야.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이 겨울에만 내년 2월 달까지만 잘 넘기고 나면 언니 또 대박 터질 일 있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네. 언니는 2년 있다 하나 문서를 더 잡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또 문서를 잡을 일이 있대. 또 하나의 체인점을 낼란지 네. 또 하나 체인점을 낼란지 잡을 일이 있고 또 하나 있는데. 하나 그렇게 마음 보고 있는 네.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말 틀린 게 아니라 맞잖아요. 아까 내가 벌어서 하려고 하는데 본다고. 네. 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또 옆에 도와준 이는 없는지 모를라나 인덕은 있어요. 내 부모 내 형제한테는 인덕이 없을지 모를라나 네. 제 3자한테는 네. 언니 인덕 없다면 거짓말이야. 아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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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인덕이 있기 때문에 언니 여기까지 온 거야. 맞아요. 안 그래? 맞아요.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늘에 고맙게 생각하고. 네. 땅님은 땅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언니 몸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고 언니 손한테 고맙다고 생각해. 저 손한테 고맙다고 생각해. 그리고 마인드한테 고맙다고. 제일 첫째는 내 마인드, 내 가슴. 내 가슴이 만약에 흐트러진 가슴을 갖고 있다. 아무리 내가 만져도 네. 남들한테 독을 주는 거지. 네. 길을 주지 않아. 맞아요. 언니는 남들한테 독을 주는 게 아니라 길을 줘. 맞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나도 웬만해서 무당인데 저 사람한테 마사지 받고 싶었겠어? 찍찍찍찍 우는 사람한테? 네, 나 싫어. 네. 안 그래도 내 그 사람 거 다 받아야 되는데? 네, 네. 나쁜 기 다 받아야 되는데? 네. 싫어. 나 받다가 지금 10명 데려갔는데 벌써 또라이 나도 어쩌라는 거야. 어? 가지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 되고. 그래도 구독자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영문이가 마음이.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저는 이제 요 가게 이제 잘 된다 했잖아요. 가게 잘 돼요. 잘 돼가지고 진짜 내 집 하나 하고 저 정은 있는 그런 집 하나 사요. 하고 하고 싶은 너무 하고 싶어요. 사요. 돈도 좀 모아가지고 좀
사요. 애들하고 잘 살고 싶고. 나는 자꾸 언니를 보면 소가 생각나지. 어? 소? 소, 어. 소처럼 일하니까? 아니, 몰라. 소가 자꾸 생각나. 소 조상 아닙니까? 조상님 도와주시나? 우리 딸들은 잘 되고. 예. 그래도, 그, 엄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큰애를 한번 대볼게요. 큰애가 약간의, 근데, 큰애가 약간 슬퍼요. 슬퍼요? 마음이. 애는 강한데. 아니요. 마음은 슬픈 거. 마음은 슬퍼요. 엄마한테 내색을 안 하나 해요. 오히려 둘째가 여우지, 네. 큰애가, 네. 어? 오히려 더 물러터졌어요. 네. 약해요. 네. 어? 이것은 이제 지가 커가면서 네. 지가 더 느껴야 될 부분이고, 네. 또, 웬만해서 말을 안 해요. 뭐 이렇다 시시콜콜 하는 말은 엄마한테 안 해요. 네. 그리고 엄마 속속색에서 엄마를 속을 세게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큰애도 속이 깊어서 네. 엄마 갈 길을 꾸준히 잘 가게 네. 뒤에서 네. 어? 딸이지만 바탕을 지도 깔아준 거 있어요. 네. 집안에 애들이 속을 안 새긴 것만도 깔아준 거예요. 네. 안 그래요? 네. 어?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틀렸으면 따지고. 아, 안 틀렸어요. 나 나오죠. 틀렸으면 따지고. 형님. 왜? 내가 그 작년 구정 전에 이제 가게를 하다가 접고 베트남에 이제 그 베트남 오래 살았거든요. 1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거기서 이제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정을 좀 꾸리고 했었어. 그랬는데 그 베트남을 이제 가고 싶어서 그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네. 하고 있어. 여기가 나. 어, 여기서 일단 하고 있다가 네. 그게 이제 다 잠잠해지면 네. 잠잠해지면 네. 갈 수는 있지만 네.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이번 다 떠난다 할지라도 네.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올 것 같아. 그러니. 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낫겠네. 어, 여기 있는 게 나. 그러니 여기에서 어쨌든 손으로 네. 약손으로 네. 언니는 약손이야. 네. 그냥 손 아니야. 그래서 아까 응? 무당했던 집이 누구야? 했던 말이 언니는 그냥 언니 사이도 우리랑 다를 게 없어. 네. 그러나 언니는 이 손으로 풀어 먹는 거야. 네. 어? 언니가 돈을 벌었으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왕창 벌었을 것이다. 네. 그러나 다 까먹었을 것이다. 30대 그 말은 끝끝에 대답을 안 하더라. 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 하고 싶지 않나 보지. 옛날 같으면 따졌지만 따질 힘도 없어 지금. 알았지. 네. 알아듣겠지.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네. 보통 사람만. 알았지. 네. 그러니까 언니가도 극하긴 하는데 이 손에서 돈이 좀 붙는. 아니요. 돈손 맞아요. 돈손 맞으니까. 네. 돈손 맞고. 아낄까요? 네. 또 고마운 것도 한 가지 있는 게 내 마인드를 네. 내가 너무 좋게 가져서 언니가 복을 네. 받고 사는 거예요. 네. 아니었다면 네. 내가 나도 그래요. 내가 마인드를 진지하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왜 아팠을까? 마인드를 내 스스로 아프게 했으니까. 네. 어? 그래서 내가 손님들한테 점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네. 나는 어린애들이 점을 보라도 아 저거 내가 배울 점이 있구나. 배워요. 그 마음을 탔을 때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까? 어? 오직 왜 끌려가는 인생만 살았을까? 근데 언니는 끌려가는 인생 안 살아 절대. 언니가 개척하는 인생을 살았지 끌려가는 인생 안 삽니다. 네, 저는 이제 마사지를 하더라도 이제 손님들한테 아 괜찮냐고 어떤 안 물어보거든요. 내가 자신이 만족을 하면 손님이 만족한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맞아. 우리도 점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슴에서 확 뭐가 안 내려가면 나는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내려가면 스트레스 받아. 제 가슴이 왜 안 뚫어질까? 왜 안 뚫어질까? 나는 최선을 위해서 다 해서 점을 봤는데 왜 안 뚫어질까? 어? 우리도 그게 그냥 점을 봤을 때 남이 봤을 때는 뭐 욕하고 뭐 어찌고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만 평가가 돼 있는데 안 그래요. 이렇게 와서도 그 사람은 한절하게 마음을 뚫고 보내고 싶은데 언니는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그냥 스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에, 그쵸? 네. 그러니까 막 마음이 뭐 외롭고 아 이렇게 고기도 삼겹살 구워 드시고 네, 우리 같이 온 친구 쌤 보고 쌤 유튜브 많이 봐. 감사하네. 보고 가야 돼. 나 홍보 많이 해주시는구나. 네, 어우, 김해? 네, 김해에 나 홍보대사 또 있네. 같이 갈 거니까 쌤 그거 봐. 이래가지고. 어, 그래서 언니한테 느껴지는 게, 애롭다, 슬프다, 애들 때문에 뭐 힘들다.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 전혀. 쌤 제가 그, 전화 상담하고 싶어. 그 가게 차리기 전에. 계속 그랬잖아. 근데 자꾸 선생님이 한 달 후 막 이래가지고. 그럴 때는 전화 상담. 전화 상담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시간만 아무 때나 상관이 없다면 시간만 아무 때나 상관이 없다면 내가 손님들 예약 끝나고 저녁에 좀 쉬었다가 아를 좀 봐주거든요. 근데 막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열흘 안에 딱 그 내가 열흘 안에 만약에 해준다 하면 열흘 안에 더 성격 나도 성격이 급해서 내가 컨디시 좋은 날 바로 또 해주거든. 아파가지고 하면은 그건 민폐거든. 어차피 선생님한테 이제 오시기로 이제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화는 그냥 하고 이제 오늘 오는데 우리 선생님은 두 달 기다리는데요 한 20년 기다렸대요. 마음이 빨리 오고 싶어. 두 달? 죄송한데 두 달 기다린 거 제가 손님을 다 못 봐서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막 손님이 아니, 많이 오늘 정해진 날짜가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아. 세 사람밖에 안 봐서 그래. 근데 내년은 나서 다섯 사람 보면 그렇게 멀리 안 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다 살짝 이 띠만 좀 적어주세요. 띠야? 띠하고 생일 나이만, 생일 생일아만. 볼펜도 귀여워 나와. 볼펜을 갖다 놨더니 우리 애들이 밖으로 갖다 놨어.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남들한테 뺏지만 않았다 뿐이지 남거 뺏지만 않았다 뿐이지 마음속에 무서운 사람이에요. 남들한테 해만 끼치지 않았다 뿐이지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무서운 사람이에요. 발톱 감추는 사람입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남들한테 죽는 소리 안 하고 구글하게 안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 돈 봅니다. 이분 이분 그분 이분. 누구지? 그분 누구지? 그리고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고생 네. 마음고생을 그냥 슬기롭게 넘겨서 그랬지 네. 이 사주는 진짜 무녀사주예요. 아까 동생이 받았다 했나? 오빠 그렇죠? 오빠가 받을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았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알았죠? 그러나 아까 이걸로 이걸로 잘 풀어 넘겨가세요. 네. 넘겨가시고 네. 나서, 넘겨가시고 나면, 내가 약속 드릴게. 천하합수 내년 가을부터는 진짜 피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피어요. 나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왔어요. 예, 네, 정말 많이 피니까. 네. 알겠죠? 그러면, 밥 사드리러 올까요? 간장게장 맛있는데, 밥 사드리러 올까? 예, 그러세요. 그럼 고맙죠? 서울 쪽에 간장게장 25,000원 엄청 맛있던데. 옛날에. 옛날에 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사드릴게요.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마인드로 네. 급한 마음 조금 네. 성격은 안 급하다 하지만 네. 여기 급한 거 있어요. 네. 알죠? 네. 내가 다 숨겨놓고 있다 그랬죠? 네. 다 숨겨놓고 있다. 지금 그랬잖아요. 네. 숨겨놓고 있는 거. 근데 펼치고 싶으면 펼치고. 그러나 성격은 성향은 성격이 변할지 모르지만 성향은 안 바뀌어요. 근데 남들한테 남들하고 싸우기 싫고. 그러니까 다 그랬잖아. 이것도 배워야 내가 한 일종의 내가 배워야 될 마인드라 했잖아.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베풀고, 뭐 주는 거 좋아하고,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건물 욕심이든 땅 욕심이든 부동산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네, 본인. 그러고 싶어요. 네, 그 부동산 욕심 많은 만큼의 가슴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네. 분명히. 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동산을 사리 하지만 살 겁니다. 사고 싶어요. 네, 살 거예요. 네. 좋은 마음으로 가세요. 네, 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전화 드릴까. 감사해요. 전화해도 돼요. 네. 근데 우리 집 내가 했잖아. 나는 고난이 없어. 매니저가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뭐 왜 보살님만 주라 했는데 내가 왜 보살님이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매니저한테 잘 보이세요. 저는 고난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매니저 드리면 돼요. 착해요. 엄청 착해요. 저기 있는 선생님 매니저님 드리면 되겠네. 네, 그러세요. 드리고 싶은 분 드세요. 그러게 이거 하시네. 그러세요. 혼자 못하잖아 이거. 다 해줘요, 옆에서. 저기 효자예요. 알겠어요. 영문 씨!